안녕하세요. 한국사회과학 지식문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사회과학 지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군산대학교 서정희 교수가 2019년 도에 발표한 새로운 분배실험, 전국에서의 기본소득 실험 쉼표 프로젝트 효과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의 지역 지부인 기본소득 전북 네트워크가 새로운 분배 기제의 실험으로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 쉼표 프로젝트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쉼표 프로젝트는 전북 지역에서 기본소득을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고 기본소득 프로젝트 신청을 받아 814명이 신청자 중 무작위로 4명을 선정하여 6개월간 월 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참여자들에게 기본소득이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사전 사후 인터뷰를 실시한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기본소득의 지급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실험하고 있는 실험들의 목표와 원칙, 기대 효과, 결과 및 이론적인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영향을 분석하여 변수들을 도출하고 이에 대하여 쉼표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 인터뷰하고 이를 분석하였습니다. 인터뷰 항목은 9가지 항목으로 행복, 여유, 근로동기, 시간사용, 협상력, 식단의 변화, 관계효과, 지역사회, 공동체, 정치에 대한 관심 및 참여, 교육효과,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서정희 2019 새로운 분배실험 전북에서의 기본소득 실험 쉼표 프로젝트 효과 비판사회정책 63호 페이지 101에서 146을 봐주세요. 이 연구는 2016년 대한민국 정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하에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SSK 네트워킹 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고맙습니다.